상속 재산이 적게는 10%에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걸 부모가 대신 내주면 재차 증여로 봅니다. 50%란 말은 사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토합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180억까지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갖다가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상국 부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소중하고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돈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많아졌다는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조회수만 봐도 한국에서 꽤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상속세율이 50%니까 너무 높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의 상속세율은 연방세율 최고세율이 40%지만 주마다 약간 차이가 나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한국의 부자들은 세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로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재산이 적게는 10%에서 최고 50%까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50%가 세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상속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테이트 택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헤리턴스 택스.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이 남긴 순수 자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에스테이트 택스고요. 인헤리턴스 택스는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자기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것 같다가 상속세라고 말하는데, 캘리포니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에스테이트 택스를 갖다가 부과하지 않는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언테이민을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뉴욕은 최대 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워싱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최대 20%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세율은 한국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부자들은 세금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미국이 한국보다 면세 한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억,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2억입니다. 배우자는 공제가 받을 수 있는 게 5억부터 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경우의 케이스마다 달라지겠죠. 최대 배우자가 같이 자녀까지 있을 경우는 35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제 한도 받고 난 다음에 면세 한도 정리해 보면은 상속 재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0%, 그다음 1억 초과해서 5억 원 이하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그다음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넘어가면 50% 부과됩니다. 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당 1361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대충 따지면 180억 되겠죠? 토합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180억까지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 합치면 대략 360억 이상은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한 연 공제 한도가 있는데 미국 IRS에다가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 18,000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줘도 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한테는 증여세가 10원 하나 붙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1조 아닌 1000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있는데 올해는 18만 5천 달러입니다. 뉴욕은 주에서 연방 말고 별도로 최대 16% 세율이 적용되는데 694만 달러가 면세 한도입니다. 다음은 워싱턴 주로 보면 워싱턴은 최대 20%인데 이 20%의 면세 한도는 219만 3천 달러 이상일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갖다가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세율이 높은 것보다는 한국의 면세 한도가 너무 낮으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한국 부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소중하고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돈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면세 한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은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2025년 내년에 높은 확률로 실행될 것 같은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국내 주식이라 그러면 비과세 5천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20%, 지방세 합치면 22%의 세율을 감당해야 되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이 연간 3억 초과할 경우에는 25%, 지방세 합치면 27.5% 세율을 적용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과 투자하다가 검투세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도 이익이 난 상태에서 매각하게 되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0%, 지방세 2%, 22% 양도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이죠. 미국은 시민권자를 가진 배우자에는 증여세가 일절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간 18만 5천 달러까지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분들이 시민권 배우자에게 한도 없이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 주식을 배우자가 받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받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도 지불하지 않겠죠. 그러나 한국은 10년간 6억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활용도도 매우 떨어지고 대주주로 했을 경우에는 가정할 경우에는 주식 매도되면 20에서 25% 세금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우자 정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죠. 금투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금투세라는 건 아직 적용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적용될 때 한국보다 미국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된다면 부자들이 이민을 가듯이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투자할 거라는 얘기죠. 당장 지금도 세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금투세 소식 이후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으시는 수정자분이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걸 부모가 대신 내주면 재차 증여로 봅니다. 50%란 말은 사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세금은 증여자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가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나 매년 국세청에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 18,0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아까 시민권자인 배우자에는 18만 5천 달러죠.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미국에서는 증여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집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증여세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위해서 미국을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왜 한국의 많은 부자들이 미국을 갔다가 투자 이민 대상으로서 또 떠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 세율과 그 다음에 상속 공제 한도를 갖다 살펴봤는데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또 증여세 마찬가지로 검투세도 일본 주식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 세금을 피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걸 봤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걸 잘 토대로 해가지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라이민의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